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커피 품종 및 이름 유래 조은글 커피 체리 생두 원두 차이점 커피 나무는 식재 후 약 2년이 지나면 흰색으로 꽃피고 약 3년 후에는 빨간색 열매를 수확하는데 이것을 커피 체리라고 합니다. 이 커피 열매에서 과육을 벗겨낸 씨앗을 생두라 하고 생두를 열을 가해 볶는 과정을 로스팅이라 하고 로스팅 결과물이 우리가 갈아 마시는 커피 원두입니다. 그리고 여러 품종의 원두를 혼합하여 풍미를 좋게 하는 것을 블렌딩이라 합니다. 세계 3대 커피 품종 아라비카는 에티오피아가 원산지로 해발 1000 내지 2000m의 고산지대에서 재배되며 커피 총 생산량의 70%되며 맛이 풍부하고 향기가 뛰어나 고급 품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라비카 품종은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생산됩니다. 로부스타는 콩고가 원산지이고 전 세계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며 평지와 해발 1000m 사이에서 주로 재배됩니다. 병충해의 강에 재배하기 쉬우나 아라비카에 비해 카페인 함량 많고 쓴맛이 강합니다. 아라비카 품종에 비해 가격 경쟁력 이점 때문에 인스턴트 커피로 많이 사용됩니다. 리베리카는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가 원산지이고 리베리카 품종은 가뭄에 약해 현재는 거의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커피 이름의 유래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라는 커피 이름은 영어로 빠름을 뜻하는 단어 익스프레스의 이탈리아어 에스프레소에서 왔습니다. 곱게 간 커피가루에 물을 가해서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으로 빠르게 추출한다는 의미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입니다. 아메리카노 영국으로부터 수입하던 홍차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1773년 12월 16일 밤 미국 보스턴 주민들이 인디언 복장하고 바다로 던져버린 보스턴 차 사건 후 영국산 홍차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이후 세금 때문에 비싼 홍차 대신 값싼 커피가 네덜란드 상인에 의해 대량 공급되고 세금 등 경제적인 이유로 미국인이 영국 홍차 대신 커피를 애용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쓴맛의 에스프레소에 물을 첨가하여 쓴맛을 연하게 하여 마시는 커피를 미국인들이 즐겨 마신다 하여 아메리카노라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 방식으로 추출한 커피에 뜨거운 물을 1:2 정도의 비율로 희석하여 커피 쓴맛을 연하게 조절하여 만듭니다. 카푸치노 뽀얀 우유 거품에 시나몬 향이 솔솔 나는 카푸치나 이탈리아어로 카푸치노는 후드를 뜻하는 단어로 커피의 모양이 꼭 모자를 쓴 것 같다고 하여 후드에 이탈리아어인 카푸치노라는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카페 라떼 라떼는 이탈리아어로 우유를 뜻합니다. 갓 볶아낸 에스프레소와 우유의 만남을 이름 그대로 표현한 메뉴입니다. 카페 모카 카페 모카는 에스프레소에 우유와 초콜릿을 첨가해 인위적으로 초콜릿 향을 강조한 커피입니다. 품질이 굉장히 좋은 아라비카 커피는
에티오피아, 예멘에서 생산되었지만 예멘의 항구 도시 모카에서 모아서 수출했기 때문에 모카라는 이름이 붙어서 거래되었습니다. 모카 항구에서 주로 수출됐던 고품질 커피에서 초콜릿 향이 나서 유럽과 이슬람권의 커피 열풍이 불면서 모카 향에서 수출로는 커피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에스프레소에 초콜릿이나 초콜릿 시럽을 인위적으로 넣어서 모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면서 초콜릿이 첨가된 커피에 모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마키아토. 마키아토는 점을 찍다라는 뜻에서 비롯된 이탈리아어입니다. 마키아토는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살짝 넣어 갈색 샷 위에 하얀 우유 거품이 점처럼 찍힌 모습이 마키아토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라멜 마키아토의 유래는 스타벅스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하얀 우유 거품 위에 카라멜 수수가 뿌려진 예쁜 비주얼로 당시 흔치 않던 달달한 맛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에스프레소 꼼파냐. 이탈리아로 꼬는 멋을 넣은 빠냐는 생크림을 뜻합니다. 이름 그대로 에스프레소에 생크림 혹은 휘핑크림을 올린 커피입니다. 아포카토. 아포카토는 이탈리아로 끼얹다, 빠지다 라는 뜻을 가진 커피로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에 뜨거운 에스프레소를 얹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차가운 아이스크림 위에 뜨거운 에스프레소를 부으면 시원하면서도 진한 커피향이 함께 어우러져 부드럽고 달콤한 커피의 진한 여운은 오래 갑니다. 아이스크림에 에스프레소 커피를 끼얹는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카페 로얄. 나폴레옹이 즐겨 마신 커피로 왕족의 커피로 불렸기에 카페 로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스푼 위에 흑설탕을 올리고 그 위에 꼬냑을 붓고 불을 붙이면 푸른 불빛이 올라오면서 조명을 어둡게 해놓으면 환상적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각 설탕이 적당히 녹았다고 판단되면 커피에 퐁당 넣어 마시면 됩니다. 나폴레옹은 카페 로얄을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게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것은 진한 커피, 아주 진한 커피이다. 커피는 내게 온기를 주고 특이한 힘과 쾌락과 그리고 쾌락이 동반된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더치 커피. 더치는 네덜란드의 네덜란드인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식민지 시대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 식민지 자바섬에서 커피를 운반하던 네덜란드 선원들에 의해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않고 찬물로 사용하여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가 고안되었다는 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우려내면서 카페인 함량이 낮아진다는 것과 황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세포의 노화를 막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원두 커피가루를 찬물에 섞은 후 냉장고에 10시간 이상 숙성시킨 후 드리퍼로 걸러주면 콜드 브루 커피가 됩니다. 더치라는 표현이 좋은 의미는 아니기에 콜드 브루 커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헤이즐넛 커피.
헤이즐넛 향이 나는 커피에 매료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헤이즐넛은 땅콩류에 속하는 곤과류로 커피의 품종이 아닙니다. 커피 원두에 헤이즐넛 향을 입혀 만들어낸 것이 바로 헤이즐넛 커피입니다. 헤이즐넛 향이 나는 헤이즐넛 땅콩을 커피에 넣어 풍미를 좋게 만든 커피입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